제규어 마스크를 쓴 프로레슬러 킹, 그리고 아머 킹과 모독의 철권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킹은 프로레슬러이자 특이하게도 신부인데요. 철권에 참가한 이유는 상금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아머킹은 과거 킹칼 레슬링 매치 도중 한쪽 눈을 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킹에게 복수하기 위해 철권에 참가하지만 패배하게 되죠. 그 뒤 서로 강함을 인정해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이 됩니다. 어느 날 프로레슬링 세계에서 연승을 이어가던 킹이 갑자기 행방불명 되어버리는데, 자신이 후원하던 고아원의 한 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잠적한 것이죠. 이때 아머킹의 설득으로 철권2에 함께 출전하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철권2로부터 15년 뒤 푸신 오우고가 부활해 격투가드를 죽이고 있었는데, 킹도 오우고에게 죽고 맙니다. 얼마 안가 이대킹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정체는 1대킹이 후원하던 고아원 출신이자 킹을 동경하던 소년이었으며, 초대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머킹에게 토큰을 받고 나타난 자였죠. 물론 초대킹보다는 능력이 떨어졌지만 아머킹과의 세대를 초월한 우정과 노력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난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머킹은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챔피언인 크레이그 모독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모독을 말리던 아머킹이 공격까지 당하게 되죠. 이때 지병이 더욱 악화되어 아머킹이 사망합니다. 아머킹의 사망 소식을 들은 킹은 분노하죠. 모독은 형무소에 2년간 있었지만 누군가의 뇌물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철권포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모독을 풀어주고 철권에 초대한 자는 아머킹의 복수를 노리던 킹이었죠. 철권포에서 모독과 킹의 대결이 이루어졌고, 모독은 패배와 함께 혼수 상태가 됩니다. 킹은 완전한 복수를 위해 모독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독의 가족 사진을 본 킹은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해 줍니다. 회복한 크레이그 모독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머킹의 마스크를 쓰며 킹을 도발하죠. 그리고 철권5에서 다시 붙자며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모독은 킹에게 다시 참교육을 당하는데, 모독이 패배를 인정하자 킹은 손을 내밀었고 둘은 화해와 함께 친구가 되죠. 이후 킹과 모독은 태그팀을 결성해 대활약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독은 죽었던 아머킹에게 습격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킹과 모독은 아머킹을 사칭하는 괴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철권 직후에 참가합니다.
lie to me. I killed him with my own hands. What the?놀랍게도 아머킹은 두 명이자 형제였습니다. 2대 아머킹의 정체는 죽은 아머킹의 동생이었죠. 킹은 모독을 용서했지만 2대 아머킹은 여전히 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머킹과 모독은 혈투를 벌이게 되죠. 이 혈투로 두 명 다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고, 킹은 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철권 세븐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